1968년 제주도 남쪽의 깊은 바다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가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다양한 광물이 있을 거라는 탐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이 탐사의 책임자 에머리가 작성한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제7광구에 대한 희망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양이 무려 천억 배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기준 추정 매장량이 2975억 배럴인데 사우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미국의 매장량이 약 688억 배럴이니 미국 매장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조사는 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지질 조사였기 때문에 명확한 자원 탐사를 해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서 출발해서 한 단계씩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1970년 1월 1일 바닷속으로 보면 한국은 이곳과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정부는 빠르게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공포하고 제7광구는 한국 소유라고 선언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뒤늦게 거품 물고 반발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코암사를 불러 해저 자원 조사를 시켰고 1970년대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이어진 곳의 영해를 인정하는 자연 연장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제7광구와 가까웠지만 그 사이에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서 대륙붕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일본은 제7광구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오키나와 해구가 8,000m 깊이로 제7광구와 일본 대륙 사이를 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한국에 숙이고 들어옵니다. 1978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제7광구의 자원을 50년간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되었죠.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예요. 곧 끝납니다. 그런데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되고 4년 뒤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제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의 영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해양법의 변화로 일본은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1986년 일본은 제7광구의 공동개발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개발을 중단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대륙붕이 아니라 중간선으로 인정받으면 우리와 5대5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본이 대부분 다 꿀꺽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50년간 한일이 공동으로 제7광구를 개발하기로 했고 석유가 나오면 5대5로 나누기로 했지만 일본이 우리 목까지 혼자서 다 꿀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긴 경제성이노 없음은이다. 대충 훑어봤는데 매장량이 없음은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말이죠. 만약 협약 이후부터 꾸준히 탐사하고 개발해왔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추정된 양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협조적으로 시간만 끄는 일본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며 곧 협약 종료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말 바꾸고 미루고 회방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무례를 범해도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이유로 명확하게 정보 공개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제7광구의 현 상황인 거죠. 이미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7광구 매장 자원은 사업성이 없다고 하던데요. 중국에서 벌써 시추하고 있다고요? 중국에서 시추해도 제7광구 바뀐 데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2028년이 지나면 일본에 제7광구를 뺏기는 건가요?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댓글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 영상에 최대한 담아보겠습니다. 구독보다는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무척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